아우님도 군대 가면 몸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고열쇠? 저 위에인 것 같군. 어? 잠겨있네?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구만. 오케이. 가자. 내가 분명히 다 잡고 온 것 같은데 왜 리젠이 돼 있지? 여기로 들어가서 갑시다. 뭐야, 너 많이 아프니? 아니구나.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음을 내냐. 바이오 하자드에서는 애들이 아프면은 막 똥마려운 포즈 취했죠, 막. 뭐지? 이게 무슨 소리요? 아, 주인공은 평범한 아재여가지고 뛰면은 헉헉거린다고요? 그렇구나. 여기 뭐 먹을 아이템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 그래, 뭐 있어, 역시. 이거 뭘까? 그 말을 들은 화를 가진 나그네는 그렇다면 내가 도마뱀을 해치우지라고 말했습니다. 나그네는 도마뱀을 만나자 해치우기는 커녕 갑자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런 애송이 도마뱀! 조금 더 두렵지 않아. 그 말을 들은 도마뱀은 화가 났습니다. 너도 한 입에 삼켜주마! 도마뱀은 나그네를 향해 커다란 입을 버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사실 나그네는 이때를 기다렸지요. 나그네는 침착하게 활시위를 매기고 그 입을 향해 쏘았습니다. 멋지게 화살은 도마뱀의 딱딱한 비늘이 없는 입속으로 날아가 뱃속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화살에 당한 도마뱀은 쿵하고 쓰러지며 죽고 말았습니다. 외국의 동화구나! 어렸을 때 읽은 적이 있어.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번 보스가 아마 저런 도마뱀 같은, 네, 괴물일 것 같은데, 도마뱀 같은 괴물일 것 같은데, 그 괴물이 이제 입을 벌렸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벌렸을 때, 네, 그 안에다 그냥 이제, 칵칵칵! 하고, 네, 박아주면은, 네, 그냥 가버리겠죠? 네. 뭔가를. 네. 벌렸을 때, 박아 넣으면 되겠죠? 맞지 않나요? 어, 여기 다 막혀있네? 저쪽으로 못 가는데? 일단 딴 데로 가보자. 막혔다고 하니까, 돌아갑시다. 네, 벌리게 하는 테크닉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동화에 나온 사람은 그걸 했다고 했죠. 놀렸다고 했죠. 저장할 곳 없나 근데? 왠지 보스전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보스 있죠? 이것도. 어, 뭐야? 아우님도 손가락 잘 돌리죠? 네, 손가락도 잘 돌리고 혀도 잘 돌립니다. 베이스밸브가 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다. 돌려! 이상한 점 없다고 하지 말고. 이거 말고 뭐 할 게 있나? 돌리면 되지. 여기다 고무공을 써야 되는 게 아니구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돌아갑시다. 가성비 좋은 홍서천 치킨마요 3,500원짜리 도시락 다 먹어버렸다. 그래요? 홍석천 치킨마요 생각보다 창렬인데? 해자가 좋아요, 해자가. 맛은 있는데, 해자가, 네, 해자가 좀 더 양이 많아가지고. 좀 더 해자스럽죠? 저기를 어떻게 가야 될까? 홍석천 어느 맛, 어떤 맛이에요? 빠빠, 빨간 맛! 빨간 맛이에요, 빨간 맛. 저기를 어떻게 가야 되지? 아, 여기도 헷갈리게 만들어놨네. 어, 여기로 안 들어가 봤네, 내가? 이 방을 안 들어가 봤다 하는데? 어! 샷건이다! 뭐지? 움직이는 거 아니겠지? 배달리시다 도대체 누가? 누구지? 레나드 라인 잠자는 괴물이래요. 네, 괴물이래요. 괴물 잠자는 괴물? 무슨 말이지? 샷건탄 잘 안 나온다고요? 알겠습니다. 핸드건을 일단 애들 많이 죽여줘야겠죠, 최대한. 여자 화장실은 네, 비밀의 문으로 통하는 입구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가야 될 게 없나? 이거 멀티 엔딩인데 다 볼 건가요? 아, 그래요? 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어씨, 뭐지? 네. 잠겨 있다고? 뭔 소리야? 여기서 할 거 다 했나? 여기서 뭘 더 해야 되지, 이제? 이걸 뭘로 막혀져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어떻게 가야 되지? 어, 뭐야, 약 있네? 약 먹어줍시다.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네, 말씀하세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옥상에 올라가서 고무공 써야 된다고요? 네, 옥상에는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옥상에서 고무공 써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하던데 어디다 써야 되는 거지? 일단 그러면은 다시 가볼게요. 고무공 사용하러 가볼게요. 아까 거기서 쓰는 건가 하고, 네, 잠깐 갔었는데, 벤치로 가가지고 써야 된대요? 거기에다가만 내봐가지고, 뭐냐, 밸브에다가 내봐가지고 했었는데, 밸브가 아니었고. 벤치 하수구멍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야. 옥상으로 올라갑시다. 벤치가 있다고? 바닥에 구멍? 아, 요건가? 열쇠가 걸려있다. 손가락을 뻗어서 닫지 않는다. 아무가 처음인가 구멍을 못 찾네. 네, 처음이어가지고 구멍을 못 찾았어요. 뭐야! 너울에매. 네, 노테리아님 안녕하세요. 아, 고무공 좀 잘 박아봐. 왜 이렇게 안 박아지냐? 구석에 파이프가 있다고요? 어! 아, 이거 이제 돌릴 수 있네? 수거 개방했습니다. 앞쪽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버린다. 뭔가로 구멍을 막을 수 없을까? 거기다가 막는 거네. 여기다 막는 거네. 구멍이 두 개 있었는데 밑에 구멍에다 막는 거였네.
배수구 막아주고 돌려줄게요. 자, 이제 열쇠가 떠올랐겠죠? 여기로? 뭐 열쇠 떠내려갔다고? 1차 학교 안뜰 구석에서 열쇠 찾으러 가자고요? 알겠습니다. 게임 야한 장면 안 나오나요? 안 나올걸요? 골프채 말고 빠루예요, 빠루. 이거 갖다가, 네, 적들 다 죽이는 겁니다. 열쇠야, 너구나! 자기야, 너구나! 앗! 고치디아리마스! 어, 요시. 교실 열쇠가 떨어져 있다. 교실 열쇠면은 어디 열 수 있는 거지? 아무 되게 피곤해 보인다. 네. 잠을 4시간도 거의 못 자가지고. 피곤해. 여기는 못 가네? 어디 교실문을 열쇠를 얻은 거지? 잠깐만. 태그가 달린 학교 교실 열쇠? 교실 열쇠면은, 네, 교실 쪽이겠네요. 네, 그 뭐냐. 클래스, 네. 클래스룸에서 열어야 될 것 같아요. 클래스. 근데 열만한데 다 열은 것 같은데? 클래스룸 안 연 데가 있나? 열 수 있는데 열쇠 없어서 못 여는 문 열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뭐라고 쓴 거예요, 저거? 디스. 파랄레? 페렐레? 리얼리리? 페럴럴 리얼리리?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 내일입니다, 내일. 고치데스! 아, 요시, 이그소! 하잇! 갑니다. 네, 저기 2시 방향에 있네요. 후! 아이씨. 걸렸네. 교실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잡아줍시다.
세 마리네. 자, 세 마리는 총으로 갖다 처리해주는 게 좋죠. 미쳤나? 전부 다 해치운 것 같아요. 자, 갑시다. 딸 찾으려다가 고자 되겠어. 아, 고자 되면 어쩌습니까? 딸이 이미 있는데. 딸이 죽고 고자가 되면은, 네, 그거 정말 큰일인데. 딸 살리면은 고자 돼도 상관없죠. 아빠가 딸 찾으러 갔다가 엄마가 딸 찾으러 가게 되는 스토리? 아닐걸요? 아무튼 이거 오늘 현황 맞지? 이거 얼마나 걸렸어? 얼마나 걸려요? 깨는데? 오씨. 이걸 현황한다고? 저런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네, 현황 힘들 것 같네요. 저 이 게임 처음 해봐가지고 얼마나 걸리는지 모릅니다. 어! 여기 열렸다! 어,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오야, 깍두기 그래픽. 최애차는 현황 힘들어요? 바이오하자드는 최애차 때 다 현황했었는데. 바이오하자드는 짧은 게임이어서 그런가? 자, 밸브가 있다. 왼쪽으로 비비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 자, 여기도 오른쪽으로 돌리고요. 한쪽은 왼쪽으로 돌려볼게요. 퍼즐은 조금 까다로운데, 아, 이런 거 정도는 제가 대충 해도 깨죠. 이런 거 대충 해도 깨. 이거 설마 못 깨겠어? 야, 보셨죠? 와무가, 와지컬이나 와파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금방 깨요, 이런 거는. 순식간이죠. 어, 뭐야. 바로 내려가네? 하면 딱이지. 길을 못 찾아서 그러는 거지. 네, 퍼즐은 쉬워요. 뭐 하는 거야? 저 정도면 밸브 안 돌려도 고개 숙여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지? 뭐야, 보스전이야? 아, 뭐야, 입 벌릴 때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보스야? 도화면인데 입을 안 여는데요? 이거 언제 열어? 아이씨. 세이브 안 했어요. 여기서 죽으면 큰일 납니다. 입을 안 여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입을 어떻게 해야지 열게, 열게 할 수 있을까요? 코코넛 촛, 웬, 와, 생, 때, 이, 나이. 네. 빠루로 갔다가 공격을 해줄게요. 야, 이 자식아!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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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씨. 미치겠네. 세이브 안 했는데.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입 좀 열어봐. 아! 입을 언제 오는 거지 저거? 그니까 불을 이용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인피니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이거 빠로에다 불 붙여가지고 이제 인두처럼 찍어야 되나? 입 벌려지는 것 같은데? 저때 공격해야 되는 건가? 깜짝이야, 씨! 입 벌려봐, 왜 안 벌려? 아니, 왜, 언제 벌리는 건지 모르겠네. 아, 여기서부터다. 이렇게. 불에다 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까 어떻게 입을 벌리게 된 거지? 피 다는 거야? 나이프보다 빠르가 더 세지 않을까요? 나이프가 더 센가? 아, 입을 안 벌리는데 왜 안 벌릴까 얘? 입을 벌릴 때도 있고 안 벌릴 때도 있고. 언제 벌리는 거야? 아! 아씨.
별로 안 벌리는데? 아우, 능숙하게 뒤부터 공략하네. 아니, 왜 입을 안 벌리는지 모르겠어. 좀 벌리라고. 이거 갖다 싸줘야 되나. 좀 벌려봐. 벌려보라고. 오, 돌린다 이제. 오, 아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한방 쏴! 한방 쏘가야 돼! 베스트 하려고 하면 죽는데? 샷건으로 갖다 패야 되나? 이거 그냥 처음에 많이 패주면은 입 여는 것 같은데 빠루로 갖다가 열심히 패줄게요. 그러면은 빠루로 갖다 열심히 패면은 아마 입 여는 것 같아요. 빠르보다 나이프가 낫겠다. 빠르보다 나이프가 좀 더 빨리 때려가지고. 아, 맞았네. 총 때리면 입 벌리는 거 아니냐고요? 초반에는 안 벌리던데요? 뭐야? 죽었어? 네, 그러니까 좀 때려가지고 좀 때려줘야지 벌리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안 벌려. 총 가지고 쏴도 안 벌려요. 많이 뒤지면 랭크 낮아진다고요? 사건 같다 진작에 쏠걸. 아, 이제 비현실에서 현실로 넘어오는 거예요? Huh? What was that? Who in the hell was that? What's that? 걔네 여기는 보일러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알 수 없는 일들 뿐이구만. 일단 열쇠가 있으니까, 열쇠가 되게 크게 나와있네. 고든의 열쇠. 주셔주고요. 여기가 세이브 할 수 있는 구간이 너무 없어요, 보면은. 게임이. 세이브 할 수 있는 구간 좀 많이 만들어놓지. 왜 이렇게 없지? 이거 열쇠 무슨 열쇠죠? 케이 고든? 바로? 고든 박사? 종소리! 종소리가 들리네? 교회 종인가? 대체 누가 울리고 있는 거지? 교회까지 다시 가야 되나봐요. 여기까지 다시 가야 되나봐요. 와. 나갑시다. 스쿨버스에서 세이브하고 가자고요? 스쿨버스가 어딨어요? 아우님 새끈빠끈해. 네. 여기다 고든 열쇠 쓰는 건가? 고든 열쇠 여기서 안 되고. 위로 쪽 올라가 줄게요. 위로 쪽 올라갑시다. 네, 엄청 느끼는데요? 하드는 적들이 죽어도 계속 나오고, 죽어도 계속 나오는데다가 적도 수가 더 많아가지고 상대하기가 힘든데, 노말은 한번 죽이면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좀 젠 확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차이 많이 납니다. 바이오하자드처럼 죽이면 안 나오게 해놔야 되는데 하드모드에 또 계속 나오게 해놔야지. 들어왔다. 저장 한번 해주고요. 여기서 개집 있는 집. 여기 열리나? 설마 고든의 집이 거긴가? 잠깐만. 이렇게 들어가는 집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였더라? 아 그래 저기구나. 저 집인가 보다. 고든 저 고든 열쇠 여길 수도 있겠다. 가 써볼게요. 바로 여기로 괜히 왔네. 여기로 가는 거 맞겠죠? 차 좀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 게임은. 차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주변에 차 많은데 그냥 하나 빌렸으면 되는데.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죠. 나이도 이지죠? 아니요? 노말이요, 노말. 하드는 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때려치고 노말로 다시 하고 있어요. 다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긴가? 여기 주변이었는데? 오케이! 맞았어! 아! 그래, 여기 왠지 수상했어. 여기 들어가 보고 싶었단 말이야. 아이템 또 잔뜩 있겠죠? 드디어, 고든의 집에 입성을 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없다. 어? 저거 뭐지? 이거 뭐지? 아 이거 그거구나. 세이브하는 데구나. 이 문은 손잡이가 망가져서 열 수가 없대요. 나가야지 뭐. 여기 어디야? 오, 아 여기 원래 와야 되는 곳이구나. 영어가 친숙한 일본어가 친숙함. 네? 둘 다 친숙해요. 둘 다 친숙합니다. 네, 해물찜님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아이템 못 얻었던 곳 제가 어딘지 알 것 같거든요? 다시 돌아갑시다. 이거 왜 이렇게 텐션이 다운되었나요? 네? 다운된 거 아니에요.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요. 몸이 안 좋아서. 여기 아닌데? 저기로 가야지. 빠르게 이동 못하나? 드래곤볼처럼 애들 날라가지고 이동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스카이림처럼 자동이동 같은 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건 아닌데. 아 언니 폰자랑 좀 해주세요. 폰자랑 해달라고요? 잠시만요. 죽은 것 같은데.
오늘 야방 하셨나요? 아니요, 야방 안 했어요, 오늘. 오늘 야방 안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안 하고, 다음 주쯤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눕방 같은 거 할까요, 눕방? 아! 아, 괜히 왔다. 한 대 맞았네. 아이씨. 로드 하고 싶은데? 여기 괜히 왔다. 아, 언니 이 정도 했는데 왜 외워지나요? 전 보기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전혀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임 안 해요. 누워서 약겜 방송하죠. 그런 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누워서 자는 거 보여드릴까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었어. 왜 없는 걸까? 나 또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씨. 여자도 안 사귀어본 사람한테 그런 걸 시키면 어떡합니까? 내가 갔다 왔는데 그냥 못 찾는 건가? 네. 말씀하세요. 가족 위에 여자랑 손잡아 본 적 있나요? 당연히 있죠. 손잡는 거야, 뭐. 당연히 있죠. 네, 교회로 가기 전에 아까 전에 못 찾았던, 네, 거기 다시 가보려고 했는데, 어딘지 못 찾겠네요, 지금도. 분명 여기 템 털 수 있는 곳이 두 곳 있었는데, 한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 난 그걸 꼭 찾고 싶은데 말이야. 찾을 수가 있어야지. 이것도 병인 것 같습니다. 아이템 못 찾으면은, 네, 화가 나요.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 못 얻고 지나가면은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꼭 찾고 가야 돼. 질풍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완무님 이발하니 고스트 마두강 모치랑 비슷해 보여.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여기 두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가 어딘지 모르겠어. 빠르게 진행하는 거 아니고서는 네 그렇게 하죠. 최강템 다 모으는 게 좋죠.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있었거든요. 여기 말고 문 열려 있는데 한 군데 더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가자 그냥. 에이씨, 몰라. 가자. 머리 자르니까 간디 같다고요? 방 불을 켜놓는 게 불 안 켜놓으면 눈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켜놓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볼 때도 막 나오잖아요. 방 불 밝게 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가지고 시청하라고. 그것처럼 제 눈은 소중하니까 불을 켜놓고 하는 겁니다. 캐나 진행하러 가야겠다. 네. 근데 눈하고 이는 진짜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도 주변에 조명을 밝게 하고 봐야죠. 무서워서잖아. 무서워서 아니에요. 아니 불 끈다고 뭐 하면서. 저 밤이 더 좋은데. 저는 밤이 더 좋아요. 막 새벽에 혼자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새벽에 혼자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사람인데 그죠? 어둡다고 뭐가 무섭습니까? 그냥 막 애들 튀어나오는 게 무서운 거지. 갑자기 그냥 빵 튀어나와가지고 빽 하면서 네, 튀어나오면은 그런 좀 무서운 거지. 네, 어둡다고 무섭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니 막 수위 아저씨 돌아다니면서 막 호루라기 불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 보면 좀 무섭지. 네, 어두워서 무섭진 않아요. 어둡다고 무섭진 않습니다. 흉가 체험이나 무덤 체험 야망하죠. 아니 시골 가면은 항상 가는 게 야산 올라가고 막 흉가 같은 데 가고 그러는 건데 뭐 간다고 해서 뭐 어째 죽지도 않아요. 뱀이 무서운 거지. 뱀이 있을까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가 시골 공주인데 거기에는 진짜 예전에는 아예 개발 자체가 아예 안 돼가지고 가로등조차 없었어요. 가로등조차 없어가지고 저 어렸을 때는 가로등조차 없어가지고 가잖아요? 가면은 진짜 달빛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네, 완전 어둡습니다. 빛이 아예 없어요. 예, 가로등 없는 비포장도로 시골길 있잖아요. 그런데 막 돌아다니면서 와 재밌다 하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간다고 하나도 안 무서워요. 화성 예전에 그랬었다고요? 그래요? 자 저장해주고. 정말 무서운 건 초소 들어갈 때인데. 그래요? 교회로 갑시다. 아이템 뭐 얻을 거 있나?
저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여긴 뭐지? 네, 맞아요. 그냥 무서운 거는 사람이죠. 니값 한다고요? 여기 왜 이렇게 부서진 걸까? 여기 후쿠시마인가 봐요.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가끔 돌연변이, 네, 괴물들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보면은 후쿠시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탄. 저 29살 아닌데요? 저 21살입니다. 21살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일인 오늘 멸망한다고 하던데. 오늘 지금 날짜 지났으니까 오늘 멸망한대요. 오늘 행성 충돌 일어나가지고 지구 멸망하는데 그거 막으려고 김정은이 핵 개발해가지고, 네, 무리하게 핵 개발해가지고 거기다 쏴가지고 막으려고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네, 핵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던데. 네, 미개한 양놈들이 뭘 알겠어 하면서, 네. 정원이는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그 뭐냐, 핵 개발하고 있다고 막 그러던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막, 제가 보조금, 아, 그 뭐냐, 뭐 지원금 주고 막 이러는 거라고 하던데? 국민들한테 일단 발표하기 전에, 발표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늘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 발표하면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보조금 빨리 줘가지고 핵 개발 빨리 힘쓰게 하고 그런 다음에 정은이가 이제 그거 핵 쏴가지고 행성, 네, 폭파시키는 작전으로. 막 그렇대요. 아무 국정원에 신고하고, 네? 아씨, 맞았잖아. 죽었어.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진짜 개. 아니 이거는, 이건 아니지 않아? 빵! 웨스턴 파이어다 이 자식아. 네. 괜히, 괜히까 개라고 하죠.